안녕하십니까. 중년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바파홍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느 때가 전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때가 제일 화려했었어요? 푸릇푸릇하던 20대 청춘이셨으나요? 아니면 결혼식을 올렸을 때, 아니면 첫 아이를 낳았을 때, 또 그런 것도 아니면 원하던 회사에 입사하던 때, 과장이나 부장으로 진급했을 때도 있을 거고, 아니면 회사원의 별이라는 임원으로 승진했을 때가 자신의 전성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살아오는 굽이굽이 즐거웠고 행복했고, 빛났던 시기가 많이 있죠. 하지만 우리들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가 않았습니다. 진정한 전성기는 인생 후반년에 우리가 마음속에 품었던 일들을 하게 되면서 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년은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기가 아니라 전성기를 누릴 황금기가 될 것입니다. 에이, 그러기엔 너무 늦은 거 아니냐고요? 에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서 오늘은 저의 롤모델의 그 살아온 역정을 들려드리면서 우리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가 않았음을, 지금 오고 있음을 입증해 보려고 합니다. 글쎄, 우리에게는 아직 많은 기회가 남아 있다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른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ike a Hellcat. 송해, 지금은 국민 MC, 국민 오빠로 불리며 나이 93살에 여전히 전성기를 달리고 있지만, 그의 인생이 젊은 시절부터 항상 지금처럼 잘 나갔던 것은 아닙니다. 젊은 시절의 별명은 곰팽이. 작은 키에 애늙은이 같다며 구봉소가 붙여준 별명처럼 사람들의 주목을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사실 지금은 영광만이 마레해지지만 그의 삶은 눈물이 반이었다고 할수 있어요. 전국 노래자랑 진행을 맡을 때가 그의 나이 환갑이 지난 61살이었습니다. 지금은 환갑이면 젊은이지만 30여 년전 당시로 보자면 지금의 80살쯤 취급받던 시절이 아니었을까요? 송해의 인생은 1등과는 늘 거리가 멀었죠. 코미디 프로그램이 전성기를 누리던 70년대, 그는 A급 코미디언이 아니었어요. 국민 코미디 프로그램 웃으면 보기 와에서 배삼룡, 구봉소, 이기동에 비하면 그의 존재감은 미미했고, 그를 대표하는 그 흔한 유행을 하나 만들지 못했습니다. 송해가 TV에 나와서 코미디한 거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저는 항상 주인공을 떠받쳐주는 머슴 역 정도로 나왔던 것을 기억나고 하나도 웃기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청자의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송해는 1970년대 중반부터 가로수를 누비며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의 진행을 17년 동안 맡았습니다. 한 가지만 하면 밥을 못 먹겠다 싶어 노래하고 코미디하고 악극도 했어요. 지금은 웃지만 돌이켜보면 눈물 많았던 격동의 세월을 용케도 살아왔네요. 송해가 수많은 인터뷰를 했지만 좌절과 실패 이야기를 꺼낸 적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고 해요. 생활고와 좌절감으로 자살 시도한 사연을 자기 입으로 말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이제는 웃으며 엄살 섞어 그런 말을 할 법도 한데 여전히 그런 아픈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쓰고 맵고 눈물겹던 그 시절들을 송해는 3년 계획 한번 세워보지 못하고 살았다는 말로 대신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비정규직의 인생의 서름을 그는 누구보다도 잘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눈물 젖은 빵으로 60평생을 지켜온 송해가 이제 우뚝 서 있습니다. 그가 은행 광고를 하면 그 은행으로 돈이 몰리고, 그가 광고하는 상품은 매출액이 달라집니다. 송해가 입원을 해도 뉴스, 퇴원을 해도 뉴스가 됩니다. 최고령 사회자, 최다 진행, 최고 시청률 등 그의 수식어 앞에는 최고, 최다, 최초와 같은 수식어가 이제 따라 붙습니다. 건강, 장수, 행복, 명예, 대중의 사랑을 모두 얻었고, 더불어 돈도 남부럽지 않게 벌었을 게 분명하죠. 1927년생이니 우리 나이 94살. 올해 들어 병원을 좀 자주 들락거리시긴 하지만 아직도 정정한 편이시죠. 그냥 정정하다는 말로 표현이 될수 없을 만큼 송해의 트레이드마크인 전국 노래자랑! 이렇게 외칠 때는 여전히 그는 청년입니다. 1등과는 거리가 멀었던 그가
언제부터 선두가 되었을까요? 송해의 인터뷰가 언론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2010년대부터입니다. 그의 나이 80이 넘어서고 최고령 방송 진행자의 위상이 공고해지던 시기죠. 그때야 비로소 그의 전성기가 시작되고 있었던 때입니다. 나이 80에 전성기를 맞이한 겁니다. 송해의 성취가 대단한 것은 그의 성공이 남을 압도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질투와 시샘을 부리지도 않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경쟁자도 없고 오직 자신만이 경쟁자일 뿐입니다. 아마 온 국민 모두가 송해의 이런 독주가 계속되기를 원할 겁니다. 송해는 천재형 연기자도 번뜩이는 재기가 돋보이는 코미디언도 아닙니다. 동시대를 살았던 배삼룡과 서영춘 같은 스타들과 비교해도 그렇고 그보다 조금 늦게 나왔지만 코미디 황제로 불렸던 이주일에 비해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송해는 힘든 시기를 견디면서 포기하지 않았고 환갑이 넘은 나이에 기회를 잡았으며 여든이 넘은 나이 즈음에 전성기를 맞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혹독한 시간의 강을 건너면서 상처받고 일그러지고 날카로워지기 십상이지만 저렇게 둥글고 넉넉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94살 청년에게서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40, 50대 중년년 시절 송해의 사진을 보면 삶의 그늘이 짙어 코미디언임에도 밝은 기운을 느끼기가 어렵죠.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의 송해 얼굴은 넉넉하고 환합니다. 사람이 나이 들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그의 얼굴이 직접 증명해 보여주는 거죠. 매주 일요일 낮 TV를 통해 100만 명 넘는 사람이 32년째 지켜보는 전국 노래자랑을 이끄는 송해. 이제 송해 없는 전국 노래자랑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송해의 전성기가 나이 80에 시작되었듯 우리들의 전성기 또한 아직 오지 않았고 우리들의 인생 후반전은 황금기가 될 것이 확실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다 보면 사람의 인생이라는 거 정말 그거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송해라고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180도 바뀔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이 재밌는 거죠. 저도 저의 환갑 이후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꿈에 부풀어 있어요. 그래서 내일이 궁금하고 설레이고 제60 이후가 아주 궁금해 미칠 지경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내일이, 여러분의 환갑 이후가, 여러분들의 전성기가 언제 올지 아주 궁금해 미칠 지경이길 바랍니다. 오늘도 전성기를 맞이할 준비로 알찬 하루가 되길 빌면서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